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코오롱 EMP요. 코오롱 EMP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30%요. 14,000원에 30%요. 아, 드디어 예. 이제 매수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EMP.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의견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코오롱 EMP를 보게 되면은 단발적인 그 중국 관련 이슈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상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조금 연결이 되기에는 사실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동사가 이 어떤 모멘텀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당장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은 좀 부족할지언정 가격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 대비 어떤 실적을 놓고 견주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저평가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우려하실 상황은 아닌데 지금 현재 나온 재료가 좀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더 들어와서 치고 올라갈지 여부는 우리가 단기 추세상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 재료의 어떤 파워로 우리가 가늠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 조금 제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선 패턴대로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월에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발성 재료로 그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드리는 대응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5일선을 손절가로 잡는 거거든요. 이탈 시 정리 가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탈됐을 때는 다 정리를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좀 내가 5일선까지 근처에 내려왔을 때, 내가 보유한 단가 대비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이 대응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시청자님 단가가 좀 높으세요. 14,000원으로 높고, 비중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30%가 한 종목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아 이거 지금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대응을, 시청자님의 대응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개별적인 대응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지금 차라리 좀 정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지금 좀, 팔아요? 예, 현재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가지고 계셔보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실적이 조금 더 업사이드 될수 있는 재료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60일선부터 뭐 240일선까지 정배열 해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는 조금 기다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한 종목에 30%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같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이 나와줘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손실인 구간을 주었을 때 절반을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3분기에 좀 크게 올라가기로 대기가 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기회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시장의 주역들을 잘 매수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은 비중, 한15% 되는 비중으로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는 재료가 등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손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못 팔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 손실폭이 조금 더 연장이 될수 있잖아요. 30%가 물려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가격 조정이 나와서 7,500원에서 한참 횡보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종들에서 또 종목 중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회비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